요즘 슬슬 집들이 많이 가시죠? 이제 휴지, 세제, 그만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 해요. 성수동 핫플레이스에서 가격대별 선물 추천해드릴게요. 오늘의 루트입니다.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해요. 아주 예쁜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집으로 가요. 저는 뚜벅이 모드기 때문에 샌들 신고. 르시 투피조는 LCDC 서울 복합문화공간 안에 위치했어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공예품부터 디자인 체어, 테이블웨어, 작은 소품까지 있습니다. 다른 편집샵에서 볼 수 없는 소장가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가격대도 정말 다양한데요. 낮은 가격대 제품부터 추천해드릴게요. 미니멀한 디자인의 머그컵으로 일본 전통색을 재해석한 라인입니다. 매트한 질감에 현대적인 감각의 머그컵으로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해요. 집들이 선물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테이블웨어인데요. 사실 테이블웨어는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승민 작가의 파티나 라인은 내추럴한 톤의 테이블웨어로 다른 테이블웨어와도 잘 어울려요. 또 특유의 거친 느낌이 가격대에 비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가죽 소재의 실내화입니다. 층간소음 이슈가 많은 요즘 필수템인데요. 정갈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일본 굿디자인 등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제품이에요. 평범한 실내화 말고 감각적인 실내화를 선물해보세요. 도기 소재의 촛대인데요. 너무 큰 사이즈의 오브제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작은 사이즈의 오브제로 부담 없이 포인트 주기 좋아요. 작고 고급스러운 선물 찾으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도서, 리빙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로비입니다. 이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편집숍인데요.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곳인데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제품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집들이 선물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잔이죠. 차와 차도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라보이의 찻잔입니다. 간결한 디자인의 찻잔인데요. 부드러운 색감의 찻잔으로 다른 테이블웨어와도 잘 어울려요. 차를 좋아하신다면 워라보이 찻잔 추천드립니다. 키치한 무드가 느껴지는 알레시 제품인데요. 키친 타이머 역할도 하면서 주방에 두면 오브제와 같은 역할도 해서 너무 귀여운 제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키친박스도 눈이 가는 제품인데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편집숍은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서 아래층에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어요. 충전하고 갑니다. 디자인 가구와 조명, 오디오 등 리빙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는 에디토리입니다. 눈이 정말 휘둥그레지는 곳인데요. 확실한 선물을 주고 싶다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제품을 추천해드릴게요. 이탈라의 알바 알토 컬렉션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 뭔데 20만원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심플하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형태의 획기적인 곡선이 돋보이는 디자인의 제품으로 단순하게 화병의 의미를 떠나 핀란드 디자인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소장가치의 의미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조명인데요. 조명은 정말 이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위기의 조명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책상이나 작업 공간에 배치하면 공간을 더욱 멋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로도 감성 충만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이 많이들 선택하시는 시그니처입니다.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매력을 동시에 가진 조명이에요. 충전식 휴대용 조명이어서 거실, 침실, 서재,
파우더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의 취향을 체크해보시고 고르면 더욱 좋은 선물이 되겠죠? 상시로 할인도 들어가니까 꼭 체크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귀엽고 키치한 빈티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사무엘 스무지입니다. 독특하게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국 빈티지 숍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굉장히 통통 튀고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사실 빈티지 제품은 선물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물론 빈티지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빈티지 제품 말고 출시된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엘 스무지 하면 이 멀티탭이 빠질 수 없거든요. 레트로한 무드의 디자인의 멀티탭인데요. 색상이 정말 다양해요.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탭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사기에는 아깝고 남이 사주면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사실 선물 추천보다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려요.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쁜 전신 거울을 찾고 계시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들어가 있는 철제 프레임이어서 공간에 두었을 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던 포토존이 하나 생길 것 같은 느낌이죠. 선물로 추천드리지는 않았지만 빈티지 유리컵도 있고 조명도 있고 예상치도 못한 가구까지 있어서 한참 구경했어요. 입고 시기마다 들어오는 제품이 다르니까 빈티지 가구에 관심 있으시다면 인스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크한 스타일 원하시면 이렇게 사무엘 스무지 오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엄청 되게 힙한 스타트인 것 같아요. 무인으로 항상 스캔하는 걸 접수할 수도 있나 봐요. 4층에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주인장의 확실한 셀렉 취향이 묻어나는 박국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편지숍 중에 독보적인 감성이 묻어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홈스타일링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면 너 감각 좀 있구나 하고 칭찬받을 만한 곳입니다. 온라인 숍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메지아의 미니팟입니다. 딱 봐도 개성있는 드로잉이 눈에 띄죠. 런던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자 세라믹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디자이너만의 독특한 드로잉이 특징인데요. 에스프레소 잔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문구류를 보관하거나 작은 다육식물을 심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피터 슬라이트의 세라믹 오브제입니다. 바바라 헤버스, 헨리 무어 등에서 영감을 받아 얼굴을 소재로 세라믹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오브제마다 형태도 표정도 달라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선반에 올려두면 정말 이쁠 것 같죠? 디자이너 릴리언 마르티네즈가 만든 아트 브랜드의 블랑켓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 홈스타일링을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면 빠지지 않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블랑켓인데요. BF, GF의 블랙캣은 위트가 묻어나는 디자인으로 사막과 열대기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소파나 침대 위에 올려두거나 벽에 걸어도 좋은 블랑켓 추천해드릴게요. 흥미로움을 자아내는 곳으로 오브제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평범한 건 싫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 열심히 골라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은 선스톤 투어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